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1980년 11월 13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이 한 가정집에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들을 납치했으니 현금 4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누구에 의해 왜 유괴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1980년 11월 13일 14세의 중학생 소녀는 평소 수집이 취미인 우표를 사러 우체국에 간다고 하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이윤상으로 마포구 경서중학교 1학년으로 공덕동의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부유한 집안의 2대 독자였습니다. 윤상군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는데 우체국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윤상군은 서점과 우체국을 둘러 학교 체육선생님인 주영영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조사한 결과 서점은 들렸지만 우체국은 가지 않았고 주영영 선생님은 윤상군이 약속 장소에 오지 않자 대학원 수업 때문에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상군이 유괴된 그날 밤 8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윤상군의 집에 범인으로부터 4차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 걸려온 전화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당신 아들을 수원에 감금했어. 우리는 전과자로 4명이고 일본으로 밀항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현금 4천만 원을 준비해.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아들은 죽을 줄 알아? 밤 11시경에는 이윤상의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망한 사람 중에 하나야. 윤상이는 수원에 감금되었으니 현금 4천만 원을 준비해. 라고 했고 이에 이윤상의 아버지는 불경기에 4천만 원은 준비할 수 없고 2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유괴범은 내일 12시에 전화하겠으니 그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4일 이윤상의 아버지가 경찰에 유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이윤상의 집 전화에 녹음 장치를 부착하고 형사 두 명을 잠복시켰으며 전화를 감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명의 수사 반장이 맡게 됐는데 윤상군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유괴범은 대낮에 또래보다 키가 큰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어떻게 납치를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윤상군 집에서 전화를 기다렸고 며칠 만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는데 공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치 추적을 하려고 했지만 위치 추적 직전에 전화를 끊고 공중전화로만 전화를 했습니다. 범인들은 4천만 원을 요구했었지만 윤상군의 아버지는 윤상군의 누나에게 최대한으로 준비한 2천만 원을 손에 들리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범인들은 4월 6일까지 6차례 협박 편지와 62회의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협박 전화는 모두 여자 목소리였으며 편지의 필적은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또박또박 쓴 여자 필적이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거친 남자의 필적으로 경찰에서는 여자가 낀 3-4인조의 계획적 범행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들은 다섯 번째 편지에서 윤상군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아직 살아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협박 편지로 인해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데 바로 범인이 보낸 협박 편지에 찍힌 지문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지문을 일일이 지문 대조를 하고 200만 명을 대조했는데도 범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윤상군을 남다르게 생각했던 티옥 선생 주영영은 윤상군의 부모님을 만나서 저를 만나러 오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며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했습니다. 1980년 12월 18일 유괴범의 전화를 받고 또다시 돈을 가지고 나온 윤상이 아버지는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유괴범을 기다렸고 곳곳에는 형사들이 숨어 있었지만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81년 3월 전두환 대통령이 윤상군의 집을 직접 방문했고 이 상황은 뉴스에 나오게 되면서 공개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서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보내면 너도 죽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담 요원만 322명, 형사는 약 4,000명이 윤상군을 찾는 데 주력을 했고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 윤상군의 어머니는 신문에 범인을 향한 편지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납치 6개월이 지나고도 범인을 잡지 못했고 두 명의 수사반장 김정남, 이재무 형사는 만약 범인을 잡지 못하면 형사회를 그만두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형사는 체육 선생님 주영영에 대해 의심을 냈고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는 28살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집안도 부유하고 외모도 차분한 인상과 호감가는 외모를 가졌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사는 체육 선생님에게 왜 학교 밖에서 윤상이를 만나려고 한 것인지 물었고 주영영은 윤상이를 기다리다가 대학원에 갔습니다. 라는 이전에 경찰에게 진술했던 것 같은 답을 했습니다. 형사는 대학원을 찾았는데 대학원에서는 그날 주 선생님이 왔었는데 출석 체크만 하고 갔어요. 라고 말했고 형사는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주영영은 형사에게 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촌에 있는 여관에서 여자랑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형사는 주영영이 말한 이 씨를 찾아갔는데 주영영의 알리바이가 맞다고 말했고 형사는 왠지 이 씨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서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17살이라고 답했는데 주영영은 미성년자와 여관에 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둘은 주영영이 경서중학교로 오기 전에 근무했던 여자중학교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두 명의 수사반장은 길고 긴 수수께끼 끝에 유괴범의 정체를 밝히게 됐는데 누군가 주었던 가방 안에 있던 일기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기장의 내용은 주영영과 여관에 갔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주인은 이 씨가 아닌 다른 중학생이었습니다. 1981년 11월 주영영이 여중 재직 시절 교회 지도를 빌미삼아 유학생 22명을 성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밝혀내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윤상군이 선생님이 어머니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나오라고 했다 라고 말했다는 윤상군의 어머니의 진술이 실마리가 됐습니다. 주영영을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범인이 됐습니다. 마침내 11월 29일 경찰은 주영영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범행 동기는 범인이 평소 도박으로 빚 1,000만 원을 지고 빚 독촉을 받게 되자 가정이 유복한 이윤상군을 유괴하여 금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이 과거 여중 재직 시절부터 불륜관계에 있었던 범행 당시 여고생 이한과 고향을 가담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윤상의 누나를 유괴하기 위해서 이양을 통해 접근하였으나 실패했고 대신 이윤상을 유괴한 것입니다. 주영영은 유괴 다음 날인 11월 14일 오후 6시경 범행 아지트인
영등포구의 모 아파트에서 이윤상이 누나를 유기화를 한 것도 선생님이에요? 라고 하며 고함을 치자 영주실 노끈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반창고로 이불 틀어막은 뒤 이불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파트를 빠져나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이윤상은 그동안 이미 지식사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11월 30일경 그는 이양의 도움으로 시신을 여행용 큰 가방에 넣은 다음에 이것을 PVC 불통에 옮긴 뒤 용달 트럭을 부른 후에 북한 강변에 암매장했습니다. 수사망이 접혀오자 주영영은 경찰의 수사가 너무 괴로워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 수사에 혼선을 주고 범행에 가담한 이양과 고양과의 동반 선택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결과 주영영은 유괴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여학생에게는 협박 편지 작성 가담 등의 범행 일부 동조형이면 적용됐습니다. 그 뒤 범인 주영영은 1심에서 3심을 거쳐 사형이 확정되었고 공범 이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형이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고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여 역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와 고 씨는 형량을 받아들였으나 주영영은 사형을 면하려고 재심을 여러 번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기각되었고 1983년 7월 9일 결국 교수형으로 사형됐습니다. 주영영은 사형 집행 전 자신의 눈과 콩팥을 사회에 기증한다고 말했고 그의 장기는 4명에게 기증됐습니다. 주영영 유괴 살인범의 장기 기증. 마지막으로 구원이라도 받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